2016년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많은 분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고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 또 꼽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렇게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일본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2019년 날씨의 아이의 뒤를 이어서 4년 만에 신작 스즈메의 문단속을 들고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도 초청이 돼서 극찬을 받았었는데요. 어제 이제 한국에서 개봉을 했고요. 저도 봤는데 극장 가서 봤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자리 맡기가 좀 어려웠어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 우리 초대석 코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통역을 맡아주실 우리 신카이 마코토 감독과는 굉장히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세요. 강민아 PD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라디오에서 이렇게 통역하면서 하기가 동시에 어려워서. 그렇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인공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카이 마코토입니다. 너무 반갑고 嬉しい です. こちらこそ招いていただいて本当に 感激しています.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들이 있는데 또 여기 또 찾아와 주셔서 바쁜 시간 쪼개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たくさんの番組もあると思いますけれど お時間いただき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ちらこそ です. 저희야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에선 이미 1000만 관객을 넘어섰어요. 이 스즈메 문단속이. 일본では 1000만 人超えたんですね. 네. 그러면 이 너의 이름은 이후로 계속 세 작품이 연속으로 1000만 관객이 돌파한 건데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君の名はから 3作品 連続で 1000만 人 突破したんじゃないんですか? いかがでした? いや、とても嬉しいですね. 1000만 人というのは本当に大きな数字なので、 1000万 に見てもらおうと思って狙ってもなかなかねこう達成できることではないので本当にいろんな運とかまあいろんな人の好意に恵まれたと思っています。 1000万人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숫자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굉장히 여러분들의 어떤 호의도 있었고 운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그 제작위원회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한편의 영화가 한편의 작품이 흥행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야 이렇게 계속해서 성과를 얻으시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일본의 제작인회 시스템の中でですね 1000万人っていうのはすごく難しいと聞いておりますけど本当にこの成果はすごいことだと思います. 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でもね韓国の方って映画をすごくたくさん見るじゃないですか. 韓国映画ですごくヒットしたものってどれぐらいの人数が見に来るんですか? 그러면 한국 분들이 영화를 더 많이 본다고 듣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대히트한 영화는 어느 정도까지 관객을 한국의 경우에도 보통 정말 많이들 봐서 국민 영화다라는 이 대명사로 불릴 정도면은 1000만을 기준으로 하긴 합니다. 한국でも 1000만人が 기준になります. 국민映画っていうふうに呼ばれるのは、やっぱね人口はその日本の方がまだ少し多いので、それでも韓国はやっぱり 1000万人っていうすごく多くの人が映画館に行く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 日本人より映画を見ますね. そうですね. 일본 인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1000만 명이나 영화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관에 가시는 분이 정말 많다는 거네요. 그렇기도 하고 그건 이제 환경에 대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준비된 질문들이 많은데 거의 앞서가지고 이게 첫 번째 질문으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개인적으로 知りたい 것도가 있습니다. 원래 아주 예전부터 정말 그 작품을 좋아하고 챙겨봤었는데 요즘 들어 그런 생각 자주 들더라고요. 감독님 보면은 이를테면은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작품들이 상업적으로도 흥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뭔가 과거와 달라진 게 있으면은 변절했다 그러고 그리고 과거와 비슷한 게 있으면은 동화 반복이라 그러고 참 신카이 마코토로 사는 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방금 제가 질문 속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적 아닌 지적들 네. 그런 지적들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시는지 궁금해요. 昔のものと同じようなものを作っているとやっぱり何か新しい挑戦をした場合変わったんじゃないのっていうふうに思うし、すごくそういう指摘たくさんあると思いますけど、新海誠として生きるのは大変じゃないんですかと思うんですけど、いかがですか。いや大変というか、誰だってやっぱり生きるのは大変だしね、僕だけが特別に大変なわけではないとは思いますね。 누구나 살아가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저만이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でもおっしゃる意味はとてもよくわかります。 말씀하시는 의미는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僕は秒速5cmという映画を随分昔に作って、あれが一つ多くの人に見てもらえるきっかけになったんですね。あのちょっと悲しい恋の物語でした。 예전에 제가 초속 5cm라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계기가 된 영화였는데 영화의 내용은 아주 슬픈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ただやっぱり少し自分の作風を 変えたい、チャレンジしたいと思って、次の作品は星を子供っていう映画、韓国でも公開し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スタジオジブリに影響を受けた冒険物語を作ったんです。 그런데 약간 그걸 만들고 나서 작품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별을 쫓는 아이라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영화 같은 약간 모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そうしたら観客の多くから、あなたに期待してるのはこういう映画じゃないというふうに、こうたくさんこう元の作風に戻ってくれっていうこと 言葉をたくさんもらいました。 그랬더니 수많은 관객분들께서 당신한테 기대하는 건 이런 영화가 아니었어. 원래 당신으로 돌아와줘.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結構ショックを受けたんですよね。 엄청 쇼크를 받았습니다. でも次に作る作品は琴の葉の庭という少し路線を前に戻したものを作りました。それはとても評判が良かったんです。 그 다음에 만든 작품이 언어의 정원이라고 다시 예전 같은 노선을 타고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또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でもそれじゃやっぱり同じようなものを作り続けていては、自分としてはあまり面白くないなと思って、思い切ってまたもっと大きく路線を変えたような君の名という映画を作って、それが本当に多くの人に受け入れてもらえたんですね。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같은 것만 계속 만지는 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결심을 하고 만든 게 너의 이름이었어요. 그 너의 이름은 또 굉장히 큰 작품이었잖아요. ですので、僕もいろんな方向に行って壁にぶつかって、ちょっと戻って、また違う方向に行ってみたり、いろんなことを試して、今たまたま多くの人が続けてきている映画が作ることができているっていうことなのかもしれません。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갔다가 벽이 생기면 벽에 부딪혔다가 약간 돌아왔다가 또 다른 방향으로 가보고 그러한 것을 반복을 하다가 최근에 새 작품이 어떻게 우연찮게도 많은 사람들이 봐주시는 그런 좋은 성과를 낸 것이었죠. 제 생각에는 변해야 할 것들은 잘 변했고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잘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네. 今まで変わるべきものは変わってそうじゃないものも保っていて、すごく良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一個だけ不満があります。はい。왜 주인공들이 점점 더 잘생겨집니까? どうして主人公がどんどんかっこよくなっていくんですか? 아니 옛날에는 굉장히 현실적이었는데. 前は現実的な人たちだったんですけど。ああ、まあアニメーションの 大きい魅力の一つって、やっぱり手で描かれたキャラクターのかわいらしさとかかっこよさだと思うので、多くの観客が期待してるのもそこだと思うんですよね。 애니메이션의 큰 매력이라고 하면 손으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캐릭터의 사랑스러움이나 멋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まあでもね、やっぱり確かにおっしゃるように実写はもっと多彩ですよね。美男美女ばかりではない人たちもたくさん役者さんにいらっしゃいますよね。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사 영화에서는 정말 다양한 얼굴들이 나오잖아요. 미남 미녀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긴 하죠. 僕もですから、ホーさんの意見を受けて、次はおじさんおばさんばかりが出てくる映画をトライしてみてもいいかなと。ちょっと思わないかもね。오늘 이 아저씨 아줌마들만 나오는 영화를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는데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노선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만어요 나로생 유지시켜 주세요. 근데 뭐 何が観客に受けるかわかんないですからね。 관객분들이 뭘 좋아할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소설을 쓸 때도 같은 마음으로 임하시나요? 그렇게 정확히 이렇게 쓰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임하시는 건 아닌가요? 小説を書くときにもそういうふうに考えて、こういうふうに書いたらみんな喜ぶだろうっていうふうに思いながら書くんですか?いい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작품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볼 때와 책으로 볼 때 조금 이게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이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なぜかというと小説も読みました。アニメも見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っとこう同じような物語でありながら違う。 違うように考えたんですね。そうですね。僕は小説には小説の魅力があると思うし、映画には映画にしかない魅力がないと思うんですね。映画には映画にしかない魅力があると思うんですね。ですので、小説は僕は小説の世界ってすごく奥深いじゃないですか。そのたくさんの小説があって、すごく難しいものからすごくこうなんだろう入りやすいものまでありますよね。で、僕の小説っていうのは、まあ 소설만의 매력이 있고 영화도 영화만의 매력이 있는데 제가 소설을 쓸 때는 소설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깊은 소설도 있고 또 어려운 소설도 있고 라이트한 소설도 있고 제가 쓰는 소설은 영화를 보고 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僕はその若い人が小説の世界への入り口となるようなものを書きたいといつも思っています。僕の小説をもしかしたら初めて読む小説かもしれないし、それを読んで、あ、映画とちょっと違うなと、あ、こんな風にキャラクターの心情を文字で表現するんだっていう、その文字の面白さを知ってもらって、そこから僕の作品を入り口して、もっとその先の奥深い小説のいろんな作家の本を手に取ってもらえるような、そういうことができれば、ちょっと仕事として幸せかなと思っています。 그 젊은 분들 중에는 소설을 안 읽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잖아요. 소설 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쓴 소설이 젊은 분들이 소설을 세계에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설을 보면 글자로 캐릭터의 심경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쓸 때 이 소설이 젊은 분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씁니다. 아, 우리 청취자 박형민께서 저는 스즈메의 문단속을 벌써 시사회랑 무대 인사 포함해서 10번을 봤습니다. 아, 우리시. 기쁩니다. 이 이사님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환영합니다. 너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애니메이션 이렇게 훌륭해도 되나 하고요. 이렇게 보내셨고 조영아님은 토역해주는 분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어제 개봉했죠 한국에서는 스즈메의 문단 속 이번 이 새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スズメというまあ女子高校生の少女がまあソータという謎の旅の青年と出会うんですね。まあそのことによってまあ日本中の廃墟を巡るまあロードムービーが始まるというアドベンチャーの映画です。 스즈메라는 여고생이 있어요. 이 스즈메가 어느 날 소타라는 혼자 여행을 하는 수수께끼의 청년을 만나는데 그래서 그 청년과 함께 일본 전국의 폐허를 돌아다니는 그런 로드무비이고 어드벤처 무비입니다. 그 저는 봤지만 청취자분들도 이제 대부분 방송 접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못 보셨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안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본 입장에서 이 너의 이름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그 재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하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번 작품까지 해서 뭐 재난 3부작이다라는 식으로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진짜 어떤 그 연작을 염두하고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감독님의 관심사 혹은 그리고 싶은 것이 변하신 것인지에 관해 궁금하네요. 아, そうですね. 最後におっしゃったことが正しいです。東日本。マジマゲ말씀하신 것이 정답입니다。12年前に東日本大震災というとても大きな地震が起きました。韓国でももしかしたら知っていただいている方が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ね。 12年前に東日本大震災というとても大きな地震が起きました。韓国でももしかしたら知っていただいている方が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ね。12年前に東日本大震災というとても大きな地震が起きました。韓国でももしかしたら知っていただいている方が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ね。 僕はあの地震が起きた時東京にいたので、直接の被害はなかったんですね。 저는 도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는 않았는데요。 でも東北で本当に大きな
被害が出ているということをだんだんそれが分かっていって、その時は僕はもうその時からアニメーション監督をやっていたんですけど、うん、アニメ監督アニメを作る仕事で自分はいいんだろうかと、アニメを作っても誰の役にも立たないんじゃ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こうずっと悩むようになっていったんですね。그때도후쿠지방에서얼마나큰피해를입었는지에대해서점점많이알게되었어요 그런데직업이애니메이션감독인데내가이대로가만히있어야되는가내가뭔가도움이될일은없는가라는생각을하게됐어요人によってはもうボランティア2志願した人もいたし、人によっては多分仕事を変えてもっと社会に役に立つ仕事に就いた人もいると思います。자원봉사를하시는분도많았고직업을바꾸어서그쪽에도움이되는일을하는분들도많이있었어요でも僕は結局そのアニメーションを作ること以外自分ができな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たので、じゃあせめてそのアニメーションで災害のことをどういうふうに考えるか、アニメーションでしかできないような何か被災災害を被ることへの向き合い方みたいなものを作りたいというふうにだんだん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그런데저는애니메이션이외에는할일이없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적어도애니메이션으로피해를입은분들힘든분들이런분들을마주하는것을그려내야되겠다라고생각을한거죠それで大事なものって想像力だと思ったんですよね。自分がもし地震が起きた場所にいたとしたらどうしただろうと、自分がもし子だったらどうした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私とあなたが入れ替わってしまうという君の名の物語までたどり着きました。중요한건상상이라고생각해요 피해를입은분들혹은내가만약에저사람이었다면이런식으로입장을바꿔보는거죠그래서 그상상을하다보니그쪽이랑내가바뀌게되는그러한설정으로너의이름을만들게된것이었어요だからその意味ではやっぱりあの地震が僕の作品を変えたんだとは思いますね그런의미에서는그지진이저의작품을바꾼게맞습니다전반적으로방향성자체를바꿔놨다네네이게이극중에서는일단뭐동일본대지진혹은그런그자연재해를통한재난으로등장을하지만이보는사람들입장에서는이것이뭐이제서로다른나라에서본인들입장에서겪었던재난혹은내개인적인인생에있어서의어떤큰사건혹은인간관계에있어서의피폐함이런것들도동시에느끼게되는데그럴때마다오히려더공감되는부분들이많아져서더좋은것같습니다やはりあの災難とか災害だけじゃなくて人生の中の大きい事件とか他の各国での災害とか事故とかそういうことを考えさせるような映画でした本当に良かった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災害ってね日本は地震が多くて韓国には地震が少ないですけれどもでも災害って意味ではどの国にもやっぱり今どんどん増えてると思うんです。말씀하신것처럼지금어느나라에서나재해가정말많이일어나고있잖아요일본은지진이있지만다른나라엔또다른일들이많이일어나고 있다고생각합니다気候危機もそうですし、あるいはそのコロナのパンデミックもそうだし、戦争だってね、一種の災害と言えると思います。そういうものがどんどんこの先もきっと増えていく世界に僕たちは今生きてると思うので、普通にこう現代舞台に映画を作ろうと思うとどうしても災害の方から映画の中に入ってきてしまうそんな感覚がありますね기후위기도있죠코로나팬데믹도있었죠전쟁도있죠전쟁도어떤의미에서는일종의재해예요그런것들이너무나늘어나고있는시대이기때문에무언가지금시대를그려내려고하면재해부터시작을하게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더공감대를사는것같다라는생각도동시에듭니다3827쓰시는분이감독님영화를보면서어린시절을보낸팬인데요저는벌써어제영화를보고왔습니다영화속에나오는소타의주문신카이마코토감독님본인목소리로꼭한번듣고싶은데가능할까요하셨는데안그래도제가알고있기로그작품만들고그간호금하실때신카이마코토감독님직접하시는걸로알고있거든요비디오콘텐츠아하이ここで부탁드리겠습니다ここでやります原稿がないけどちょっとじゃあトライしてみましょうか원고가없긴한데한번해보겠습니다예예정확하지않아도됩니다これ大きい声出していいんですか큰소리로하고진짜연기하듯이하시는데괜찮을까요그러면여기밖에서레벨조정적당하게해주세요예괜찮습니다はい大丈夫ですはいちょっと間違えるかもしれませんがいきますね조금틀릴수도있어요예상관없습니다駆けまくも賢き秘密の神よ東津御親の産物だよ
こういう感じなんですけど。이런느낌인데요。ちょっとあの長いので길어가지고緊張して切れてしまいました。다들으려는다들으려고했는데。全部聞きたかったんですけど。あ、本当ですか。あの後でスタッフが原稿持ってきたら。あ、나중에스텝이그원고가지고진행해보겠습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어우리신카이마코토감독과함께하고있습니다여기서돌발퀴즈드릴게요이작품속에다이진이라는귀여운캐릭터동물이하나나옵니다감독님이제일좋아하는동물중에하나예요우리전작들이번작품안보셨어도전작들보신분이면은작품속에서힌트로많이등장을하기도합니다자일본에서는이동물이행운과건강을상징한다고하죠이동물과연뭘까요보기드립니다1번강아지2번고양이3번비둘기힌트힌트어힌트와아마가와이이됐습니다귀엽습니다강아지퍼피이는뭐가와이이けどあのとてもこう足音を立てない발소리를내지않습니다아비둘기하토 하토뭐가와이 비둘기가귀엽나요아그게그렇게되네알겠습니다간투크하이자우리정답아시는분들짧은건50원긴건100원이드는문자샵1035나무료인골라보시면추첨통해선물보내드리겠습니다오이밴드오늘계속듣네요좋습니다레드윔스의스즈메문단소들으면서3부로갈게요허지웅쇼3부로돌아왔습니다자오늘스즈메문단속으로내안한신카이마코토감독님과함께하고있습니다그감독님카메라가이거죠이거요거한번좀정면으로한번바라봐주시겠어요많은분들이요청해주고계셔가지고예캡처라도 할모양이에요예요요요요인사라도한번해주세요아여러분안녕하세요신카이마코토입니다예박수영님이한국에오셔서관광은좀하셨나요라고하셨네요아오사케시카논데나이ですね술밖에안마셨어요아술 뭐어떤술드셨어요큰나오사케소주또막걸리또막비를또마셨다박단또폭탄주누가먹인건가요아니면원래좋아하시나요もともと好きですか誰かから飲まされたんですか미하さんから飲まされました아피디님이제옆에서통역하고계시는피디님이먹였다고합니다아뭐또이제그럴수있죠아그2938쓰시는분께서한국에오면은그늘이제특정숙취해소제를많이사가져가실정도로좀그많이맞으신다고하는데요번에도사셨나요はい、買いましたか？あのたくさんそのメディアキャスルという配給会社の人が大量にあの酔いざめを持ってきてくれて、米国사에서숙취해소제를대량으로갖다주셨어요。あ、또그걸로？そう、安心して飲んじゃいますね。安心하고마시는거죠。あ、그것도잘받는사람이있고아닌사람이있는데아다행입니다。방수경님께서스즈메문단속에서문을여는모션이작품속에서이제중요하게등장을하죠이모션이우리나라드라마도깨비를보고착안을하셨다고들었는데이게맞는얘기일지궁금해요하셨어요
本当です。僕昔ちょっと15年ぐらい前にロンドンに留学してた時があって、そこで韓国人の人がいっぱいいたんですね。知り合いになって、例えばソニョシデとかもその人たちに教えてもらったし、それから友達付き合い続いていて何かおすすめないって言ったら時は美容教えてくれました。맞고요. 그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그 한국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15년 전에 런던에서 좀 지냈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때 그분들이 소녀시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음악도 듣게 되고 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재밌다라고 그때 알게 된 친구가 최근에 얘기를 해줘서 보고 그때 이 문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러면은 이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군요. 또 비슷하네. 알겠습니다. 이 스즈메 문단 속에 이제 뭐 문을 열고 닫는 것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고 뭐 제목 자체도 문단 속이니까요. 관련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재난을 똑같이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는 운명을 되돌리고자 하는 이 애절함이 좀 많이 드러났었고 그리고 이 예 바로 그 전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사람들이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잘 해낼 것이다라는 것이 느껴졌었는데 이번 작품 보면서 문 단속이라는 것이 왜 단속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두 작품과는 조금 다른 그 재해 관련된 접근이랄까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좋지 않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제대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덮고 가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고 왜냐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새기고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단속까지 이르는 그 과정은 너무 힘들거든요. 고되고 근데 이 작품 속에서 이미 지난 재해들이고 이미 지난 상처들인데 이거를 단속까지 이르게 하는 완전히 닫는다 제대로 마무리하겠다 라는 묘사를 한 것에 어떤 그 감독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おっしゃる通り、何年か前、あるいは何十年か前、日本というのはいろんなものをどんどん開けていったと思うんです。新しい可能性をどんどん開いていって、新しいものをどんどん作っていって、いろんなことを始めていった。そういう時代がありました。몇십년 전에 일본이라는 곳은 굉장히 많은 문을 새로 열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여러 가지를 받아들였습니다. でも、だんだん人口も減っていって、その経済の規模も少しずつ小さくなっていって、そういう時に今こういう時代に新しいものをどんどん開けていくっていう物語というのはちょっと不誠実なんじゃないかと人々に受け入れられ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たんですね。 그런데 지금의 일본은요, 인구도 많이 감소했고 그리고 경제적인 규모도 좀 줄어들고 있고 계속해서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문을 여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관객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例えばこの映画を作ってる時に日本でもコロナのパンデミックがあって、でも同じ時期に東京オリンピックがありました。 이 영화를 만들 때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요. 같은 시기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어요. パンデミックを閉めなければいけない時にオリンピックというドアを開けようとして、実際にそれは開催されて、素晴らしいこともたくさん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でも多くの問題を後に残しています。 코로나 팬데믹의 문을 닫아야 하는 시기에 도쿄 올림픽이라는 문을 새로 열었던 거예요. 물론 올림픽을 해서 좋았던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2年前の震災も同じですね。復興が終わったというふうに優勢時間もいたけれども、でも実際はやっぱりまだ完全には回復しきっていないわけです。 12년 전의 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치가는 이거는 완전히 복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前に進むこと、新しい扉を開けることはとても大事なんですけれども、でもその前に何を開けてきたか、自分で過去を見て一つ一つ閉めて
確認して締めて守っていく、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から次の場所に行くような物語が今日本人あるいはこう世界中の人たちに共感を、もっともらえ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ました。앞으로나아가는것은정말중요한일이지만그것보다우리가어떤문들을열어왔는지를제대로돌아보고그문을제대로확인하고닫고그작업이지금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렇기때문에하나하나그문을닫아나가는이야기가지금의일본그리고전세계에서공감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을했습니다너무좋네요야이답변을제가이렇게직접듣고있으니까아라디오하길잘했다는생각이듭니다야라디오やってよかったと思いますこの答えを直接聞いてくれるのかいえいえあのでもなんか話したかったことを聞いていただけて嬉しいですね제가하고싶었던이야기를물어주셨어요그래서기쁩니다아유감사합니다박수영님께서문단속이란표현이이렇게심오한표현일줄몰랐습니다꼭영화관가서영화를보고싶어요라고하셨어요아ぜひぜひ見てください꼭봐주십시오그리고이거아시나요굉장히언젠가부터이신카이마코토감독작품에대해서일반적으로어떤악의를가진건아니지만그리고혹은폄훼의미를담은건아니지만많은사람들이그냥애니메이션작품얘기를할때는만화뭐이런식으로표현을많이하거든요근데지금다들게시판보면영화라고표현하고있어요저는개인적으로그둘사이에애니메이션과영화사이에어떠한종류의위기도없다라고생각을하는데위아래도없다라고생각을하는데어찌됐든조금더영화적으로느껴지고있다라는건사실인것같거든요특히이번작품은더영화적으로느껴졌던것같아요아まあでもそういうふうに映画として思ってもらえるのは嬉しいですね。일단영화로생각해주시는거는기쁜일입니다。まあ確かにその映画的だっていう表現がありますよね。そのでも映画的っていうのが何を表しているのかは自分でもまだよく分かってないんですよね。확실히영화적이라는표현이있긴있는데저도그표현의정확한의미가어떤것인지잘은모르겠어요。僕自身はもう漫画もすごく大好きで、そのまあ少年ジャンプ的なあのもう本当に子供に向けた漫画も好きだし。今でもたくさん読みます。저는만화도정말좋아합니다。少年ジャンプ같은거、애들이보는만화도지금도많이보고있습니다。ですから、まあああいうこう漫画から学ば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もすごくたくさん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만화에서배울것도정말많습니다。でも一方で、そのまあこの前僕はベルリン国際映画祭というところにあのまあこ、行っ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そこだと。もっとこうドキュメンタリーに近いような、もっとそのシリアスな問題を扱ったようないわゆる映画的な作品というものが求められていたりはします。제가얼마전에베를린국제영화제에갔다왔는데요그런곳에서는아무래도좀더다큐멘터리에가까운영화라거나아니면심각한문제지를다루고있는그런영화들을좀더영화적이라고받아들이는것같더라고요그렇죠僕はあのどちらも好きなのでできれば両方に足をかけたような作品を作りたいという気持ちはあります저는양쪽다좋아하기때문에가능하면양쪽다발을걸치고있는그런작품을만들고싶습니다영리하십니다저를가시고이제아마캐릭터는その走り椅子が出てきたりしてとても漫画的ではありますよね僕の映画は캐릭터는달리는의자도나오고하니까굉장히만화적인부분이많이있잖아요네그보면은보통이제신카이마코토감독작품을좋아하시는분들이야기속에서액션관련된부분과정적인표현들에대해서이렇게구분해서평가하시는분들이많아요저는둘다큰매력이있다라고생각을하는데특히신카이마코토감독작품속에서그렇게이움직이지않는이를테면이제롱테이크장면안에서독백이나이런방식을통해서전달되는그런감정들도저는굉장히좋아하거든요감독님개인적그러니까본인개인적인욕심으로는이사람은액션에능하다는평가가좋으세요아니면은감정에능하다는표현이좋으세요평가가좋으세요아뭐그와하나만꼽아야돼하나만꼽아1個だけ1個だけ1個だけどっちかだったら感情の方ですね静かなシーン굳이고른다면감정을표현하는まあアクションは見るのはすごく好きなんですけど作るのは大変ですね액션은보는건굉장히신나지만만들기가너무힘들어요만들기힘들어요僕がそのまあデビューというか彼女と彼女の猫というすごく短い5分のまあショートムービーが僕のまあデビューだったんですけどもあれはもう本当に静止画とモノローグだけで作った5分間。
제가 예전에 만든 그녀와 그녀의 고향이라는 예. 5분짜리 예, 예. 정말 그게 거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작품은 정지 화면이랑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예, 맞아요. 마, 소레데모네, 映画的な物語にはなるので, 뭐年を取ってこうね, 스태프もいなくなってしまったら, 一人でまたああいうものを作りたいなと思います.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화적인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제가 나이를 더 많이 먹고 또 스태프들이 옆에 없어지면 홀로 남게 되면 그런 거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 소나르까나. 야, 이거 큰 부탁인데. 5355 쓰시는 분께서 저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는데요. 딸이랑요. 근데 우리 딸이 신카미오코토 감독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딸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민지야 영화 잘 봐라고요. 하셨네요. 민지. 이름을 난데 연대 ください. 아, 민지상 映画 ちゃんと 밑에 때문에. 민지상 映画 楽しんで ください. 민지 씨 영화 즐기고 와요. 가와이 이름 민지 때. 이름이 귀엽다고 하시네요. 귀여운 이름이죠. 신카이 마코토 이름도 귀엽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또 이름이 뭐 가와이. 가와이 귀 들려요? 귀엽게 들리나요? 그 작품 속에서 전작의 주인공들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네, 마에노 사쿠인의 주인공이 카메오로서 데타리시탄잖아요,ですか? 아, 하이, 하이. 예, 예, 예. 하이. 아, 그래서 그 볼 때 굉장히 반갑다는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 嬉しいんですけど. 요번 작품도 前の作品の人物が亀を出演しますか?それたまに聞かれるんですよね. 가끔 이 질문을 받습니다. 마, 아마리 기대しないでおいてほしいなと.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대는 その この作品って, 마, 東日本大震災って実際にあった災害のことを, 마, 実は それが少し含まれているので, 前の作品とつなげない方が, やっぱり作品にとってはいいと思ったんですよね. 이번 작품은 아무래도 실제로 있었던 재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의 작품이랑은 좀 연결을 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まあでもいくつかねこう隠した要素として前作のパーツが少しだけ入っています. 그런데 숨겨진 요소 중에서는 이번 영화에 앞 전작에서 나왔던 것이 무언가 조금 나오긴 합니다. 뭐지? 例えばその君の名の音楽や天気のこの音楽がまああるシーンでちょっとだけ 使われていたりとか. 너의 이름에 나왔고 날씨아이에 나왔던 음악이 같은 음악이 아주 약간 어떤 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작의 캐릭터가 가붙어있던 헬멧이 置いてあったりとか. 그리고 예전 작품에서 그 주인공이 쓰고 있던 헬멧이 이 영화 속에 어딘가에 놓여 있습니다. 마저도 探してみてください. 찾아보십시오. 요거 찾아보는 재미로 극장 한 번 더 가실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요번 작품 안에서 스즈메노 조지마리 요거를 청취자 질문으로 바꿔서 함께 포함해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1, 2, 5 쓰시는 분께서 영화 속에 숨겨둔 최고의 장치가 뭘까요? 하셨는데 요번 작품 속에서 이게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 내가 이러한 거를 숨겼는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 정도 어렴풋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まあ映画の中のもう最高の装置というのはもうそれを話してしまうと完全なネタバレなのでもう言えない. 영화 속의 최고의 장치가 있긴 한데요. 그건 완전한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ちょっとしたね隠しておいたものはさっき話したようなまああの過去作の曲が入っていたりとか. 예전 작품에 음악이 조금 들어있다라는 거는 좀 작은 장치. 아니면 그 映画の中でその魔女の宅急便の主題歌でもあったあのルージの伝言という曲が流れるんですけど. 그리고 영화 안에서 그 마녀배달부 키키에 나왔던 주제가가 약간 나옵니다. 루즈의 전원이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예, 예. その曲がかかっている時に車の後ろをトラックが通過するんですね. 그 곡이 나올 때 차 뒤에 트럭이 지나가요. そのトラックに黒猫大和の宅急便という日本の宅急便のロゴが貼ってあります. 일본에서 유명한 검은 고양이가 그려진 택배 회사가 있거든요. 예, 예. 그 검은 고양이 택배에 마크를 넣어놨습니다. 그 트럭에. 그건 마녀 택배가 그로네코토 택배의 話다. 왜냐하면 마녀 배달부 키키가 검은 고양이하고 그리고 택배 마녀 배달부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연상시켜서 넣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모 사가시테미마스. 제히 꼭 찾아보십시오.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물론 이제 예전 작품들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 주인공들의 인연이 잘 이어지지 않죠. 근데 이제 이어지기 시작한 너의 이름은 이후에 보면 이어지기 위해서 이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제가 본 게 맞다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고 남자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 쪽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식으로 어느 한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쪽은 내려오고 한쪽은 올라가고 이런 노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그 작품 속에서 표현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이렇게 이루잖아요. 이거는 혹시 그 감독님이 이렇게 인연을 이루고자 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노력을 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제가 허파를 짚은 건지. 아, どうなんでしょう. 마, 사실까지 지적사된다 소다나 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듣고 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시긴 하네요. 例えば 君の名はの ラスト シーンを思い出すと, 마, 階段に 미츠하와 타키가 있ますよね. 너의 이름은 ラスト シーン에서 계단에서 미츠하와 타키가 만나잖아요. 예, 맞아요. 미츠하와가 階段の上にいて, 미츠하와가 위에 있고, 근데 타키가 階段の下にいて. 타키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네요. 타키가 登って 미츠하와가 おりますよね. 예. 날씨 아이도 그렇고 天気の子もそうじゃないですか。そう、天気の子もそうだし、今回のスズメの戸締まりもスズメが下に降りていってソータに会いに行きますね。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도 그렇네요. 스즈메가 아래로 내려가서 소타를 만나고. まあ、なぜそうなのかと言われるとちょっと僕も考えたことなかった。 저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まあ、何かこう自分が誰かを探しているとしたらこう。 まあ自分が男性として誰かを探しているとしたらこう上を見上げたいのかもしれないですね。 어쩌면 제가 남자로서 누군가를 찾고 싶다면 위를 향할지도 모르겠어요. まあ上はね空がありますから、こう僕は女性をこう個人的にこう空のようなもの、こう自分の上にあるものとして思って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ね。 위를 보면 하늘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쩌면 제가 무의식 중에 여성에 대해서 하늘과 같다 혹은 위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뭔가 좀 더 恥ずかしくなってきました. 좀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아내분이 이 사표를 좋아할까요? この 고태의 옥상가 기란이잖아요. 옥상은 聞いてないと思うので 大丈夫. 듣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녹음해서 아, 대구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야메테. 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근데 조금 더 이어서 말씀 나누고 싶은데 인연을 그렇게 이어서 가는 것 거기에 그만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전에는 사실 부재했던 건데 그러니까 전에 작품들에서는 そうですね. 예. 이거 예. 僕は確かにその秒速5cmの頃は恋が結ばれないという話を書いていました。それはそういうことの方がやっぱり実際の人生では多いと思っていたからなんですよね。 제가 초속 5cm 만들던 시절에는 그 주인공들이 이어지지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 그 인연이 잘 되지 않는 인연. まあその現状を受け入れるような話を書いていたと思います. 그때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한 이야기를 그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ただやっぱりその後地震、まあ震災が起きたことで、そのままを受け入れて生きていくというのはなかなかに逆に難しいことだなというふうに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 그런데 큰 지진이 있은 뒤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その回復するために前に進むためには努力をして、で自分の望むもの、望む場所までたどり着く、そういう映画を作って自分自身を励ましたかったし、あるいは映画を見てくれた人を励まし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래서 그 지진이 있은 뒤에는 우리가 회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진전하는 이야기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노력을 해서 어떠한 원하던 장소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그렇지. 저 자신에게도 격려가 되고 관객들에게도 격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인상자가 아, 너무 좋습니다. 뭔가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마음 또 뭔가 이어지고 싶다는 마음 마음은 다들 가지고 있는데 노력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마지막 감독님 말씀이 굉장히 여운을 남기면서 마음에 오랫동안 좀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벌써 끝날 시간이 되는데요. 너무 아쉬운데. 혹시 그 감독님이 우리 청취자분들 또 우리 한국의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 민사 헌터니 꼭 기대 끄다사트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그리고도가 헌터니 타노시미데 영화를 츠크루 오키나 목적의 1つです. 한국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제가 영화를 만드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한국에 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야, 혼토 데스카. 술 때문에? 오사케노 노무. 아마 오사케모 이유의 1つです. 아,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네요. 근데 뭐 한국은 엔타메의 대국인데 K-POP도 すごいし 드라마도 すごいですよね. そんな国で僕たちの 作った 애니메이션을 これほど多くの人が見てくれるというのがとても幸せです. 한국은 사실 엔터테인먼트 대국이고요. K-POP도 강하고 드라마도 엄청나잖아요. 이러한 나라에서 저희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감독님께 여쭐 게 한 가지 더 남아 있어서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이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 여기 이제 허중 씨 떠나시면서 신청곡을 좀 하나 남으셨어요. 하이. 근데 원래는 소녀시대 지니를 신청하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의사 선택이 잘못됐어요. 아, 근데 소녀시대 노래라면 뭐든지 괜찮다고 하셨어요. 뭐든지 괜찮다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少女時代. 하이. 아, 자, 少女時代 僕 지니가 とても 好きなので. 작품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작품도 조금 내용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아, そうですね. 자, 이곡 이곡 들으면서 우리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혹시 기회 되면은 또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 진짜 감사합니다. 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